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죽전은 참 춥군요. 그리고 오늘은 한번 시간이 좀 남아서 당국대를 좀 한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어요. 가다가 막 몸개그 하는 거 아니야? 저기 멀리까지 한 바퀴 돌기에는 좀 거시기 해요. 으슥한 길로만 가고 있어. 아니 이게요 여러분들. 야,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학생들이 길거리 안 보여. 일단 그리고 오늘 날씨도 안 좋잖아요. 날씨도 안 좋고 시험 기간이고 2단 콤보죠. 2단 콤보야? 죽전역까지 걸어나가야 돼요, 이따가. 아이씨. 춥다는 표현이 중국어로 뭘까? 아이고, 힘들어. 지금 제가 좀 그 페이페이 중국어학원 좀 그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있어요. 캠퍼스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. 어차피 저 요 학교 출신이고 그래가지고. 아 근데 여기 계단밖에 없는데. 문제는 여기가 계단밖에 없어요. 올라가기가 힘들어. 중국어로 인터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눈이 내린 데다가 지금 시험기간이라서 시험기간이어가지고 학생들이 길거리 없어요. 날씨도 안 좋고 일단은 오늘 플랜은 실패. 플랜은 실패한 거. 플랜은 실패한 것 같은데 한번 일단은 좀 그래도 돌아는 다녀볼게요. 세계중앙도서관. 또 뭐가 날리고 있어요. 아 지금 헌혈차가 왔네. 아 헌혈차 인터뷰를 할 수 없고. 아니면 그러면 또 나보고 헌혈하러 갈 거 아니에요. 나 간도 안 좋은데 간 때문에 헌혈 못해요 지금. 간 수치 안 좋아가지고. 34분이지? 한 아직 10분 정도 시간 있어.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좀 여유 시간이 있어요. 아, 헌혈 누구나 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헌혈은 누구나 가능하지 않아요. 저처럼 간이 안 좋으면 헌혈을 못해요. 잠깐만요. 너무 눈부셔가지고. 와우. 아. 당국대의 상징이죠. 곰. 하지만 저는 우두사를 먹어본 적은 없다는 거. 우두사를 먹어본 적은 없고요. 저거 마을버스 얼마인지 요금이나 받아야겠다. 왜냐면 나 이따가 그 현금 결제해서 죽전역까지 나가려거든요. 아 현금 1,100원이야? 씨. 아니 100원짜리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1,000원짜리 하나를 900원으로 깨야 돼? 뭐 그러네요. 그렇다고 학교 매점 가서
갑자기 그래도 학교 매점이 그냥 매점도 아니고 편의점이 들어와 있는데 편의점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는데 100원짜리를 바꿔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. 뭐 500원짜리 뭐 하나 사서 뭐 바꿔달라고 하고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. 그냥 그렇고 내려가면서 걸어 내려가야지. 그 페이페이 중국어 페이니 학원이고요. 아씨 손이 얼어. 한국계 마지막 헌혈 봉사활동 4시간 인정. 하지만 저는 헌혈을 한 적이 없죠. 간이 안 좋아서. 저는 그 사회봉사를 한 큐로 끝냈어요. 그 사회봉사 이론교육 이런 거는 그 좀 예전에 들었고, 제가 사회봉사를 뭐 했었냐면, 근데 저는 사회봉사를 4학년 1학기 때 했어요. 4학년 1학기 때 제가 4학년 1학기 때 한번 그 제가 원래는 수업을 주 4일을 다녔는데 그 4학년 1학기 때만 제가 수업을 주 3일로 줄였었어요. 그때만 수업을 주 3일로 줄이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나머지 이제 한 날을 비잖아요. 그래서 그때 봉사활동을 했어요. 그때 봉사활동을 했어요. 저도. 그때 봉사활동을 해서 뭐 그래서 봉사를 한 큐에 끝냈죠. 한 학기에. 딱 그 사회봉사는 딱 그 한 학기 정도의 시간 딱 투자하면 될 거 되는 거 같아. 그러면 한 큐에 끝낼 수 있어요. 진짜 한 학기 동안 매주 꾸준히 사회봉사하면 그냥 그 졸업 이후에 필요한 사회봉사 다 채울 수 있더라. 저 뒤에 학생들이 돌아다니거든요. 누나 환영해요. 아 맞아, 버스들은 일로 돌아가요. 그냥 버스들은요, 버스들은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가는 이유가 여기를 그 직활광을 못해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게 평지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. 언덕이에요. 여기가 한강길 버스가요,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 한 스키장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 직선길이 한 스키장으로 한 중급에서 상급자 코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중급에서 상급자 코스 생각하면 돼요. 진짜 눈 쌓여 있을 때는 진짜 중급자 상급자용이야. 그냥 상급자 코스예요. 그냥 저 위에서 여기까지 쭉 내려갈 때 진짜 상급자예요. 슬로프야. 딱 여기다 인공눈 딱 뿌리면 스키장 슬로프네. 아, 씨, 내려가는데 다리가 아프네. 어쨌든 아 아주 그냥 머리가 그냥 확 벗겨져. 3단계 다 그런거지. 누구나 민머리로 와. 어? 길고양인데? 고양이들 언제부터 당국대가 고양이들의 천국이 됐을까요? 길고양이들 이렇게 많았었나? 죽전에? 자 이쪽으로 건널게요. 가급적 신호등이 없는 쪽으로 최대한 많이 건널 거예요. 그래야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.